앞으로 다가온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단체 바이블 스포 이스라엘에 한 유대인 여성으로부터 놀라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라드의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가 전도의 열매와 베두인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단체 칼미아가 반성교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보내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릴 2018 초막절 기념집회 소식입니다. 올해도 벌써 9월에 들어서면서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을 3대 절기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9월 9일 저녁부터 11일까지는 나팔절을 기념했고 어제 9월 18일 저녁부터 오늘 19일까지는 대속죄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한 주 동안 이어질 텐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메시아닉 사역단체인 비전포 이스라엘에서 초막절 기념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초막절 기간인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폴 윌버, 조슈아 아론, 사라 리버만 등 메시아닉 찬양 사역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나임 쿠리, 데이빗 허조그 등 각국에서 온 강사들이 중동에 관한 강의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초막절 행진에 참여해 함께 춤을 추며 예루살렘 거리를 걷게 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될 초막절 기념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찬양 사역자들, 강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집회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집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초막절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한 유대인 여성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이블스 포 이스라엘이라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가르쳐주고 이 예언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해석을 알려주며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테라비브에 거주하는 유대인 여성 MC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 27살 때까지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 전통과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메시아는 먼 훗날에 오실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믿는 당신의 신앙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블스 포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 여성 MC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의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MC에게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이 단체의 가르침을 통해 깨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참된 진리가 많은 사람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아라드의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라드에는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몇 가지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요. 우선 이 공동체의 성도를 통해 한 유대인 여성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의 성도인 길라는 어느 날 거리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에스더라는 한 정통 유대인 여성이 왠지 모르게 이끌려왔다며 길라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길라는 주님께서 에스더를 보내셨다고 느꼈고 그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껏 애써왔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껴왔다고 고백했고 길라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해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라를 통해 에스더는 영접기도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라는 에스더와 계속 교제를 나누며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는 아라드에 영적인 갈급함이 부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하며 에스더와 아라드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스더가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공허했던 마음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의 오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라드에 있는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과 일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아라드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가 메시아닉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요. 이 공동체의 청년 리브는 아라드의 메시아닉 가정에서 자라나 입대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복무 기간 동안 항상 공동체에서 기타 연주자로서 찬양팀을 섬겨왔는데요. 최근 리브는 군 복무를 마쳤고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다른 이스라엘 청년들과는 달리 제자 훈련과 찬양 사역에 대해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나라는 청년은 메시아닉 예비 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햇짐에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는 이 두 청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브가 미국에서 받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삶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공동체들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나가 햇짐 훈련을 통해서 입대 후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는 현재 아라드의 네게부 사막에 거주하는 베두인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달 격주로 베두인 여성 모임을 운영하며 베두인 여성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에서 베두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역을 해오던 베두인 마을이 아닌 아라드 남부에 있는 새로운 베두인 마을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베두인 마을에는 안과 의사 한 명을 포함한 17명의 스태프들로 이루어진 팀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악기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시력 검사를 해주며 무료로 안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울리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하스데 예슈아 공동체에 꼭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공동체는 두 번째 아웃리치를 위해
5일간의 어린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의 베두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캠프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캠프를 통해 베두인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지며 부모님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두인 사역을 맡은 스태프들을 영육간에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함으로 많은 베두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단체 칼미아가 반선교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시켈론에는 메시아닉 사역단체 칼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진 칼미아 사역단체는 1996년 유대인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최근 칼미아 사역단체가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 반선교단체가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칼미아 사역단체의 스텝 A씨에게 익명의 남성 B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막 제대했고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하기 위해 메시아닉 유대인의 삶을 배우고 싶다며 지인 4명과 함께 A씨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물어왔는데요. 하지만 사실 B씨는 메시아닉 유대인에 관해 관심을 갖는 척하며 접근한 반선교단체 일원이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곧 B씨와 연결된 이스라엘 내무부의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집 주소를 찾아냈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B씨에게 거절의 말을 전한 뒤 연락을 끊었지만 이미 A씨의 정보를 알아낸 반선교단체 사람들이 A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A씨의 집주인 자녀들이 다니는 정통 유대인 학교에 찾아가 A씨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A씨는 반선교단체가 퍼뜨리는 메시아닉 유대인에 관한 거짓 소문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반선교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칼미아 사역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A씨와 칼미아 사역단체에 대한 모든 거짓 소문이 사라지고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A씨의 집주인이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집주인의 자녀들을 비롯한 A씨의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칼미아 사역단체를 비롯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러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거짓이 사라지고 참된 진리만이 비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